여러분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전설을 기다려왔어요. 바로 이 녀석이죠. 페가시 토레로 엑소. 인터넷 레전드 버트 스포. 이 차량은 무려 289만 달러예요. 참고로 크리건은 287만 달러, 이그너스는 276만 달러 정도. 이동수한 제형 같은 경우는 다 높긴 한데 뭐 하나 풀로 찍은 건 없군요. 일단은 흰색으로 줌드 클릭. 이 차량의 모델 같은 경우는 람보르기니 쿤타치 LPR 800-4. 오케이, 차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람보르기니를 구분하기 쉬워요. 그냥 납작한 본넷. 이 앞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냥 바닥에 딱 붙어있습니다. 이 고차원적으로 디자인된 카본 스플리터와 검정색 그릴은 세상 모든 공기를 다 제어할 수 있죠. 여러분들, 앞쪽 펜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 한 판입니다. 엄청나게 큰 앞유리, 대시보드는 분명 여기 있는데 앞유리 끝에는 여기까지. 여기는 세심하게 뭔가 시동을 걸다가 여기서 갑자기 확 파버렸죠.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덕트가 있고 여기도 덕트가 있고, 이쪽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면 강력한 엔진의 뜨거운 열기를 바로 식혀주는 거죠. 당연히도 믿으실 구조고요. 이 엔진 퀄리티, 2013년도에 나온 게임이 지금까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날이 발전해가는 퀄리티. 그리고 뒷모습도 이뻐요. 이거는 도대체 어디 깔 데가 없어요. 이 TLF, 누가 TLF를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만듭니까? 차를 바닥으로 눌러주면서도 안정성을 증가시켜주는 이 거대한 카본 디퓨저까지. 제가 바로 내부를 볼게요. 먼저 편안한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의자 뒤쪽에 여기 살짝 턱이 있어요. 여기다가 핸드폰 같은 거 놓으시면 떨어집니다. 아, 내부는 살짝 아쉬워요. 이거 전에 봤던 내부라서 뭔가 새로운 걸 바라고 있었는데 뭐 그냥 넘어갑시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죠? 완벽해요. 이거야 이거. 얼마 전에는 페가시 이그너스가 나왔었죠. 제가 두 차를 비교해볼게요. 얘가 더 이쁠까요? 아니면은 얘가 더 이쁠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어쨌거나 나는 얘를 탈거야. 빨간색. 그래, 이동수한 모두에게 탈까? 그렇지. 어? 문짝이 뭔가 용이 날개를 펴듯이 완전 기가 막히게 올라가요. 앞쪽에는 프렁크가 있는데 주변이 전부 다 카본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쪽 엔진룸 보시면 제 캐릭터보다 엔진이 더 커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4륜 구동. 오케이, 준비하시고. 살짝 모터 소리가 들리는데? 준비하시고 출발트! 오마이갓,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여러분들 방금 부스터 쓴 줄 알았어요. 순식간에 치고 나가는 이 느낌. 지금 전혀 개조가 안 되는데 불구하고 100마일 돌파. 그리고 지금 119마일 정도 나오는군요. 제가 치트로 지금 풀 개조를 했어요. 바로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오마이갓! 뭐야 지금? 벌써 90마일 돌파? 이거는 매트 칠 틈이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100마일 바로 찍고 있습니다. 보통 개조한다고 해서 최고속도가 많이 오르진 않아요. 하지만 얘는 지금 135마일.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격하게 오른쪽으로. 오마이갓. 오케이, 살짝 언더스테어 기부탓인가? 오른쪽. 오케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확실히 힘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오른쪽으로. 근데 뭔가 칼처럼 착착 쏠리는 핸들링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고속에서 제가 안정성을 테스트해볼게요. 왼쪽, 오른쪽, 왼쪽. 자동차 롤링이 전혀 없어요. 지금 저의 정비소에 들어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구형 토레로, 얘는 신형 토레로 엑소. 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헤드라이트 잘 봐주세요. 보시면은 덮개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개조해볼게요.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를 보겠습니다. 기본 자체가 이쁘기 때문에 웬만하면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맨 밑에 거 바꿔드릴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 이런 것도 괜히 잘못 개조하면 이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차 어그레서 디퓨저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소형 날개. 옆에 보시면 카나다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듀얼 그릴 커버.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쭉 볼게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서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후드. 뒤쪽에는 엔진룸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흰색이라서 지금 잘 티가 안 나네요. 슬랩 배기호드. 경적 기본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그 다음에 상징, 여기에 이쁜 거 있었으면 좋겠군요. 상징 같은 경우는 블랙 페가시.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카본 블랙. 그리고 2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트림 색상, 이거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해줘야 돼요. 토리노 레드. 그 다음에 지붕, 이것도 종류가 진짜 많고요. 일단은 오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포지드 스트림 라인 루프. 그 다음에 스커트,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넘기다가 맨 밑에 거 오르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밑에 거. 다음에 스포일러, 얘가 가벼운 스포일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포일러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핸들링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스포일러를 달긴 해야 됩니다. 포즈드 슈퍼 날개,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플러, 그 다음에 트렁크, 이것마저도 개조가 가능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얘를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터보 장착 완료. 그 다음에 배기구, 2차 배기구.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꿔줄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 타이어 연기. 샹머는 네무제.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오 뭐야, 스포일러 작동되네. 스플리터를 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스포일러가 작동되는 모습. 바로 드래그 레이스 해봐야겠죠. 먼저 오버플로드 제도, 비운의 슈퍼카.
에펙터 LM87 얘 굉장히 빠르대요. 다음에 그 카트라이더 오베이 옴니스 ECT 신차 그로티 X80 프로토 얘 직발 진짜 빨라요. 람파다티 코르시타 마세라티 트루페이드 트렉스 부가티 디보저 프렌시페 디베스테이트 얘도 마찬가지로 직발 최강. 코일 사이클론 단거리 드래그 최강자 딩카스구이 아피드 퓨처 쇼크 인퍼레이터 슈퍼카 최강자 베네팩터 크리거 페가시 이그너스 페가시 테즈렉트 지금 이 자리에는 최강자들이 모여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부 다 풀어비시죠. 타이어 전부 다 체크하셨고 출발! 출발! 스타트! 1등은 코일 사이클론 그리고 2등은 제가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거 어딨죠? 크리거 안 보이고 제 뒤에 페가시 이그너스 아 사이클론 잡을 수 있어요. 직발 최강자 사이클론을 지금 제가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등 나이스샷. 이번에는 모든 기술 가능하고 준비하시고 출발! 가자! 사이클론한테 역시 밀리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따라잡을 거예요. 좀만 더 화이팅! 좀만 더! 나이스 샷! 그리고 3등은 크리거! 여기서 미션 클리어! 1등! 이번에는 레이스 맵 달려볼게요. 최초의 기업! 3, 2, 1, 출발! 가자! 출발! 진짜 진심으로 달립니다. 프락셀, 디베스테이트 나오시고요. 여기서 올라가지 말고 오른쪽! 브레이크! 아 여기에서 살짝 저만 그런게 아니라 다들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속도 조절하면서 코스 잘 타주고요. 오 마이 갓 와우 망했다 이거 어떡하니. 아니 4였으면 이렇게까지 날아가지 않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해야겠습니다. 1등이 디베스테이트 2등이 에메르스 이번엔 스턴트 레이스 출발 스타트 가자 제가 속도 조절하면서 진심으로 달립니다. 아 언더스티어 성향이 있는데 이거 망했네. 아 나 정말 가만있어봐. 체크팬 다시고 올라오시고 점프하시고 날아가시고 잘 떨어져야 돼요. 이거 진짜 잘 떨어져야 돼. 이거 잘못 떨어지면은 바로 나이스 샷. 와우 15명 중에 12등 꼴등 아니죠? 여기서 날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날았다가 체크포인트 만큼은 제발 찍어. 아라뜸트 오케이. 아이고 하야 반갑습니다. 날아가야죠. 직선으로 착지 잘하셔야 돼요. 착지 진짜 잘할거죠? 나이스! 1등은 에메로스. 근데 이거는 사람들의 컨트롤이 중요하기 때문에 토레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볼거예요. 여러분들 보여주세요. 저기를 넘어갈겁니다. 굉장히 어려보이지만 다 할수 있어요. 여기 보시는 스크람제트 이그너스 그리고 랠리카드 RCB 저거 뭐야 저거 왜 있어. 출발 넘어주세요 여러분들. 스타트 아 스크람제트 뭐야 저거. 오 마이 갓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디럭스도 뭐야 저거. 다른 차들이 근데 생각보다 쉽게 올라가요. 저도 올라가 볼게요.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쉽게 올라왔어요. 이번에는 가속 안 받고 이 자리에서 바로 출발해 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아니 힘이 모자라지가 않아요. 그냥 매우 손쉽게 올라와요. 여기서 점프하시고 지각지하시고 힘 진짜 말도 안 되겠어요. 대신에 이게 슈퍼카다 보니까 차체가 낮아서 요철을 밟으면은 차가 돌아가요.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뭐 이거 타고 오프로드 안 하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힘이 진짜 세요. 대신에 핸들링은 살짝 어렵다는 거.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